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되네요. 결방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록원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를 녹음했던 방식, 정서적 공감, 정서 공감의 컨셉으로 녹음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방법이 합당한가? 또 제가 느낀 것들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트위터 쪽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주저했다가, 허지웅 씨가 이 영화를 보고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서 힘을 얻어서 한번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히어로 무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를 재밌게 본 거는 이제 매튜 본 감독의 퍼스트 클래스 그거 단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엑스맨 시리즈 혹은 뭐 원작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설명이라든가 오타쿠스러운 그러한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이 단독 영화 이 하나, 로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간에 이런 말들이 있죠. 이 로건은 그 이전 시리즈물을 보지 않고 이 영화만 봐도 괜찮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감독도 그 세계관에서 약간 독립된 로건의 마지막, 그 울버린이죠. 울버린의 마지막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엑스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울버린이 누구인지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엑스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거나, 이 울버린이 여기서 절뚝절뚝거리고, 뭐 숨을 몰아쉬는데 왜 관객들이 저렇게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은 이 엑스맨 시리즈 혹은 뭐 울버린, 그런 이제 외전 그런 줄거리 혹은 뭐 내용 이 정도는 알고 이 로건을 감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영화의 정서에 좀 공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영화는 기존의 영웅이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웅인지 그러니까 총력자인지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이 뭔지 그것도 모른다면 그 정서에 전혀 공감하지를 못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단한 정보 정도는 알고 이 영화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화는 2017년 2월 28일에 개봉을 했죠. 뭐 다른 데에서는 3월 1일에 개봉한 걸로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2월 28일이죠. 137분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중간에 조금 지루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요. 뭐 머리통 자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과감 없이 나옵니다. 스크린이 954개까지 달렸네요. 그리고 제가 조사할 때 기준으로 145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렇게 흥행 추세가 그렇게 뭐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청불이고, 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초능력자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그 매니아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은 조금 편견이나 아니면 좀 거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영화는 감독의 의도가 매우 어른스러운 그런 영화. 그래서 좀 현실적인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좀 그런 정서가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을 겁니다. 쇠락하는 영웅의 애잔함. 이러한 정서가 있고 또 그것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이것이 워낙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정서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정서 공감 컨셉으로 쇠락하는 영웅의 애잔함을 이 영화가 과연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독은 이제 제임스 맹골드라는 분인데요. 95년에 헤비라는 영화로 데뷔하셨고 2001년도에 이제 슈잭맨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케이트 앤 레오폴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 유명한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었고 2007년도에는 3시 10분 투 유마 서부극이죠. 그래서 이 로건과도 좀 연결되는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영화입니다. 2013년도에는 엑스맨 외전 더 울버린을 찍었는데 요걸 바가지로 먹었다고 하네요. 그렇구요. 그리고 주연들은 슈잭맨 당연히 나오겠죠. 로건이고 울버린입니다. 주인공인데 이 영화에서는 다른 배역 하나를 더 맡았습니다. X24라고 그 로건 그러니까 울버린의 유전자 복제 인간입니다. 그래서 슈잭맨의 젊은 모습이 CG 처리돼서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주 위협적인 악당으로 등장을 합니다.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슈잭맨이 이 로건과 X24 모두 연기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우리 그 대머리 교수님, 패트릭 스튜어트가 나옵니다. 프로페서 X죠. 치매끼가 있는,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프네 킨, 이라는 이제 아역인데요. 로라라고 배역을 맡았고, 영화상에서 그뭐 코드네임 같은 거는 X23입니다. 그 X23이 그 연구 집단에 의해서는 실패한 걸로 규정되니까 X24를 따로 만든 거죠, 나중에. 여튼간에 로라는 X23으로 슈잭맨, 로건의 유전자를 체외 수정을 시켜서 직접 인간의 여성 몸에 착상을 시켜서 이제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나온 뭐 인간 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슈잭맨하고 똑같이 갈고리 같은 게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스티븐 머천트라고 이제 칼리반이라는 배역을 맡았는데 알비노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고문을 당할 때 적들이 햇빛을 쬐게 만들죠. 이 양반은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는 이제 반대편 뭐 그쪽에 나왔던 추정 능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이 로건에서도 그런 추정 능력을 이용하게 되죠. 이렇게 뭐 주요 인물들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블로그 쪽에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리자면 NY 닉스님이 로드무비 형식이라 자칫 루즈해질 만한 부분, 지루해질 만한 부분도 있고, 감정이 과잉되는 부분도 약간 느껴졌지만, 전체적인 몰입감은 뛰어나다. 그다음에 순길 오빠님, 할아버지, 아버지, 딸, 대머리 교수, 로건, 로라, 이런 식의 이들이 국경으로 떠나는 잔인한 가족 여행 영화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이두 분의 말씀에 모두 이 영화의 장단점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스포일러를 하겠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죠. 참 중요한 그런 공지가 있는데 팟빵 쪽에서 정확하게는 팟빵 호스팅 쪽에서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예고했습니다. 4월 10일 날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팟캐스트가 쥐약 쪽이나 다른 어플에서는 이제 청취가 안 되게 됩니다. 자기네 어플에서만 송출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약관을 마련해 놓았어요. 이 팟캐스트 만드는 사람은 전데 왜내 창작물을
송출하겠다 말겠다 하는 건지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팟캐스트 시장 내에서 자기들만의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행태인데, 여하튼 4월 10일 날 이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 팟캐스트 제작자분들이 이 약관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것을 팟빵에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도 이 4월 10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저도 기분이 나빠서 이대로 계속 팟빵 호스팅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게 참 그렇고요. 유튜브 쪽에서는 전혀 그러한 개입이 없고 또 그쪽에서도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무료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꽤 심각한 사안이고 저희 방송 존폐의 위기가 달려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블로그 망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저희 방송이 없어지거나 청취가 잘안 되면 그냥 뭐 그런 줄 아세요. 트위터나 블로그 쪽에 제가 뭐그 즈음에서 다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자, 스토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뭐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이 영화 감독이 의도한 것은 이제 스토리보다는 서사보다는 캐릭터에 좀더 집중을 했고요. 시대 배경은 2029년에 미국 남부 아니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뭐 그쯤인 것 같아요. 멕시코일 수도 있겠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돌연변이들이 이제 거의 멸종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잭맨도 자신의 능력에 많이 떨어진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죠. 몰래 프로페서 X를 이 칼리반과 함께 봉양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로라라는 아이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무사히 어느 지역으로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로라는 어느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인간 병기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휴잭맨의 유전자로 체외 수정을 해서 여성들의 임신 출산을 통해서 만든 그러한 애죠. 얘를 다시 뭐 되찾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얘는 다시 실험실로 가게 되는 그 운명인 것이죠. 그렇게 로라와 휴잭맨과 프로페스 X가 함께 소위 에덴으로 일컬어지는 돌연변이들, 엑스맨들에게 아주 안식처인 그런 곳으로 함께 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X24, 뭐, 그리고 여러 악당들이 그 방해를 하죠. 로라를 비롯한 다른 그런 인간 병기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뭐 싸우고, 휴잭맨이 다치고, 피 흘리고, 지치고, 이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보여지고요. 뭐 스토리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정서 공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정서 공감 시리즈 이 컨셉으로 방송한 지 오래돼서 여러분들 뭐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 솔직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번에 새로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안 잡혀요. 근데도 그 영화의 독특한 정서에 관객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범인이 안 잡힌 것 때문에 뭐라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그리고 올드보이, 이건 복수극입니다. 원한을 사무치고 뭐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수극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이 영화도 또 독특한 정서를 내뿜고 있어서 복수극의 쾌감보다는, 일반적인 쾌감보다는 다른 어떤 처연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정서 공감의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정서 공감, 또는 정서적 공감이란 건 무엇인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블로그에도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죠. 이 정서 공감 또는 정서적 공감이라는 것은 이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특정 정서가
관객의 이성이나 감성을 통틀어서 공감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객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서에 공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기준으로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상응하는 적합한 그런 영화 용어를 몰라서 제가 임의로 만든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이것을 정서 공감이라는 그런 단어 대신에 뭐 영화의 낭만이라든가 영화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매우 쉽게 설명하시기도 하죠. 이 정서 공감은 어떤 것이냐? 예를 좀 들자면 영화의 부분 부분에 한정된 감흥은 이런 정서 공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코미디 캐릭터의 감흥, 재미난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심파 장면의 감정들, 눈물 흘리고, 또 개연성을 가진 장면의 설득력,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고 싶은 정서 공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정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이거는 관객의 감정 몰입과도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정 몰입은 이제 스크린을 향한 관객의 집중이라면 이 정서 공감은 스크린과 관객과 함께 어떤 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서 공감은 매우 주관적이라서 관객마다 느끼는 정서가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로건에서는 뭐 쇠락하는 영웅의 애잔함이라고 제가 그런 정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혀 난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 자체를 명확한 단어로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자신의 느낌을 어떤 단어로 딱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그 영화 전반에 걸쳐서 어떤 특정 정서에 공감을 했다면 바로 그것이 정서 공감이라는 개념이다. 그런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멜로물이나 드라마가 강조된 영화는 당연히 이런 정서 공감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른바 장르물, 액션물이나 SF나 환타지물이나 서부극이나 스릴러물이나 이런 장르물 등에서도 이런 정서 공감이 있어야 한다. 제 기준에서 영화는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하는 그 매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많은 장르 영화가 그저 어떤 연출적인 완성도나 진취성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일반 대중의 위치에서는 정서적 공감을 이룬 장르물이 더 오래 기억되고 또 명작이나 수작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이 로건이란 영화가 명작이냐, 수작이냐, 또 그거는 평가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엑스맨 시리즈를 즐겨 보신 분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명작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송은 지금까지 NG 145편에서 살인의 추억, 또 NG 153편에서 올드보이 이런 두 방송편을 통해서 정서 공감 컨셉으로 영화를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두 영화마다 공감되는 정서가 다르듯이 그 정서를 집조하고 전달하는 방법도 영화마다 다르죠. 살인의 추억은 이미지의 연속과 세밀한 복선의 중복, 그런 어떤 표현상의 정서로, 그리고 올드보이는 복수극 장르 법칙의 변주 위에서 어떤 독특한 캐릭터 구축으로 각각 정서 공감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하튼지간에 관객이 극장을 나서면서 그 영화 전반의 특정한 정서를 공감하게끔 영화는 나름의 요리법을 각각 펼쳐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싶었고, 청취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주목해서 영화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매우 헐겁고 어설픈 개념이라서, 제가 만든 거라서, 정서 공감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블로그에 제가 정서 공감에 대한 포스팅 할 텐데, 그 밑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네가 뭘 아느냐. 뭐 이런 말씀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구요. 여기까지 정서 공감을 말씀드렸구요.
이 로건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스포일러 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이 로건 같은 경우는, 새드 엔딩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죽어요. 근데, 감정이 해소되고, 오히려 충만한 기분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새드 엔딩은 약간 슬픈 기분만 들고, 뭐, 그리고 뭐, 좀 여운이 남는다던가, 이러고 끝이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아, 슬퍼. 아, 눈물 나. 이 정도의 감정을 넘어서는 어떤 정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충만한 기분? 속 시원한 기분도 들고, 이것이 이 영화의 어떤 정서 공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무덤이 있죠.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이제 무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로라가 와서 그 십자가를 옆으로 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X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죠. 이 별거 아닌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정서 공감을 이루고 어떤 충만한 기분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소주제로 그런 장면들을 정서 공감 컨셉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두 방송편, 설인의 추억, 그리고 올드보이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요. 그 장면 그 자체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그 장면에 어떤 특정 의미 부여를 해서 좀 설명을 하고 해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인데 이 영화를 정서 공감으로 설명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총 4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기존에 이어왔던 캐릭터 설정의 변화가 영화에 나오게 되죠. 2029년이고 돌연변이들이 거의 멸종했고 각 캐릭터 능력들이 이제 쇠락하고 있다. 돌연변이들의 능력들이 저하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 첫 시작 장면부터는 그것을 보여주죠. 아주 피곤한 모습에 그리고 얼굴에도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는 휴잭맨이 나옵니다. 로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로건에게는 힐링 팩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초재생 능력. 총알을 맞아도 장기가 훼손되기도 전에 이미 인체 그 세포들이 재생해버리는 아주 뭐 거의 불사신에 가까운 그러한 능력, 힐링 팩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에서 아담한티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갈고리들이 세 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것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뺍니다. 손을 잡고서. 뭐그 정도의 굉장히 쇠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이제 첫 시작 장면에서 악당들 불안당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불안당들이 이제 총을 꺼내죠. 그때 이제 휴잭맨이 하는 말은 뭐냐면 차를 건드리지 마, 차를 맞추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기스를 내지 마,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이 양반은 이제 리무진 차량 운전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에 손상이 가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느새 이 영웅 로건은 불안당들을 처치하고 이 불의를 제거하는 대신에 생계를 걱정하고 차에 흠집이 날까봐. 그런 것을 걱정하는 그런 내면의 어떤 쇠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하면서 싸우는 그 장면들도 굉장히 힘겹게 싸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 대머리 교수님, 프로페서 X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인데, 이 양반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걸렸어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약으로 연명을 해야 되고, 자기 능력을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뇌로 모든 능력을 발현했던 사람이 그 두뇌가 오히려 붕괴해버린 그리고 그 능력조차 감당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돌연변이, 총력자, 영웅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는 소시민의 모습이기도 하죠. 젊을 적에 내가 가졌던 능력들 다 잃어버리고 혹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약을 먹어야만 이제 능력이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살아남은 돌연변이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그 자신의 능력이 반대로 쇠락해버린 힐링 팩터에서 재생 능력이 떨어진 모습, 혹은 굉장한 마인드 컨트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침해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가 엑스맨 시리즈를 통해서 보아왔던 캐릭터들의 쇠락과는 좀 모습이 다르죠. 그 능력 자체가 역으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직접적으로 관객이 느끼려면은 그 이전에 엑스맨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영화들을 봤어야 하는 거죠. 로건의 정신적 육체적 쇠락에 대해서는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장면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술로 밤을 지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술이 없으면 지낼 수 없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커피에다가 술을 넣어서 마시죠. 알코올 중독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술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기에. 정신적으로 그 정도로 좀 쇠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중반 가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몸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당신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힐링 팩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재생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힐링 팩터의 저하, 육체적인 쇠락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영화 나중에 결말에 설명되지만 어떠한 연구소에서 이 돌연변이들의 능력을 없애는 어떤 물질을 음식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힐링 팩터도 저하되고 프로페서 X도 그렇게 침해가 걸린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또한 가지 로건이 쇠락하는 그런 장면으로 총알을 갖고 다니죠. 이 영화상에서 한 두세 번 보여주는데 자살용입니다. 자살용 아다만틴 총알. 어떤 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로건이 아다만티움으로 골격이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한 그런 금속이죠. 그래서 뭐 어떠한 것도 이 아다만티움을 뚫지 못하는데 아다만티움은 아다만티움을 뚫는 거죠. 그래서 뇌를 뚫고 지나가서 머리에 총알이 박히면 뭐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힐링 팩터가 작동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영화 속 로건은 그 힐링 팩터마다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용 아다만틴 총알을 자기의 머리에 박으면 아마 100%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뭐랄까요? 항상 자살을 준비하는 죽고 싶어 하는 겨우겨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화 후반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로라와 휴잭맨이 얘기를 나누죠. 로라가 이제 뭐 나는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는 악몽을 꿔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휴잭맨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람들을 죽이는 악몽을 꾼다.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울버린의 기본적인 설정일 수도 있겠고, 혹은 정신적으로 그것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관객이 볼때 이러한 로건의 정신적, 육체적 쇠락을 보여주는 장면들, 이런 것을 관객이 볼 때, 나를 지탱해 주었던 어떤 존재가 이제 퇴장을 하게 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그것이 부모이든, 혹은 한 시대이든, 우리의 본받을 만한 어른이든, 그런 존재가 점점 쇠락해지고, 이제는 퇴장해야 될 때이구나. 이러한 것을 관객에게 은근히 정서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화 초반뿐만 아니라, 물론 영화 초반에 그 바뀐 설정들을 보여주지만, 이 로건에 한해서는 영화 끝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관객이 그것을 쉽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소주제로는 이제 과거의 나,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휴잭맨의 유전자 복제 인간 X24. 이 X24는 제 생각에는 악당이 아니라
바로 젊을 적 로건의 모습이 형상화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X24와 이제 로라를 만든 어떤 박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전에 애들은 양심은 없앨 수 있었는데 분노는 넣을 수 없었어. 근데 이 X24, 이 신제품은 죄송합니다. 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양심도 없애고 분노도 우리가 넣었다. 분노 덩어리인 거죠. 분노 그 자체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전에 로건의 젊을 적 모습이었거든요. 더 오버해서 설명드리면 과거의 나의 잘못들, 나의 과오들인 것입니다. 영화상에서 로건은 이제 산전수전, 다격근, 백전 노장입니다. 근데 이 X24와의 싸움에서 단독으로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기질 못합니다. 나는 내 젊은 쪽에 그 분노, 남에게 상처를 줘서 계속 악몽을 꾸게 되는 그 분노와 그 잘못된 것들을 뛰어넘어 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살면서 과거에 그런 잘못된, 혹은 내 안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그런 뭐, 잘못된 성격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뛰어넘기가 힘든 겁니다. 또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고, 그것과 싸우기는 하지만, 이기는 법은 거의 없는, 계속해서 피할 뿐인 거죠. 외면하고 있을 뿐이고, 남을 상처 주고, 나를 상처 주었던 그 과거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X24와 로건의 대결에서 두번 정도 나오는데, 저는 계속 느꼈습니다. 뭐 몇몇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복제된 어떤 그런 인물과 뭐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몇몇 영화에서 많이 있었지만 이 영화는 그 사전 혹은 그 사후에 많은 그 정서적인 공감을 위한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쇠락한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로건의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악몽의 이야기를 후반에 한다던가 단순히 복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젊을 적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잘못, 나의 과오, 나의 상처, 나의 기억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소절에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바통 터치가 됩니다. 이른바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면 세대 교체가 되면 이제 퇴장하는 사람은 새로운 주역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환희에 가득 찬 그런 바통 터치 세대 교체가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희가 아니라 쇠락에 의해서 세대 교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로라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로라 같은 경우는 휴잭맨의 복제 인간은 아니지만, 휴잭맨의 유전자로 체외 수정을 해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낳은 그런 아이란 말이죠. 유전자적으로는 자기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로건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라가 기절한 이 휴잭맨을 병원으로 끌고 간다던가, 그리고 이거는 참 아주 핵심적인 장면인데, 그 에덴이라는 그런 뮤턴트들의 안식처로 가면서, 피곤한 로건이 운전을 잘 못하니까, 이 피곤한 로건 대신에, 휴잭맨 대신에, 이 로라가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늙고 지친 휴잭맨을 옆으로 뉘이고, 대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뭐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운전을 배웠느냐? 뭐 연구소에서 운전을 배울 시간이 있었겠느냐? 뭐 이러한 말씀은 네,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옆으로 치워두고요. 아주 핵심적인 장면을 생각합니다. 에덴,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향으로 가는 그 운전대를 바꿔잡는 그런 모습, 핵심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 휴잭맨과 이 로라가 함께 그 에덴 혹은 뭐 국경 너머에 있는 어떤 뭐 신천지라고 볼까요? 아니면 뭐 새시대 이것을 향해서 함께 가죠. 근데 거기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휴잭맨이 아니라 로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거기서 뒤처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장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슈잭맨의 복제인간 X24 아주 분노에 가득 차인 젊을적 슈잭맨의 그런 얼굴이 CG로 되어 있는 그 X24와 슈잭맨이 싸울 때 슈잭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X24를 감당하지 못하죠. 그럼 뭐 우리가 외향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영화상 의미로 볼 때도 그렇고 관객이 볼 때도 그렇죠. 나는 나의 상처, 어두운 기억들을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X24를 바로 이 세대 교체의 주역인 로라가 죽이게 됩니다. 뭘로 죽이느냐? 슈잭맨이 자살용으로 준비했던 그 아담한틴 총알로 X24를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저 자살용으로 준비했던 그 아담한틴 총알로 이 새로운 세대는 내 과오, 과거의 잘못이 담겨있는 그 존재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탄생한 건데,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시대로 가지 못하지만, 나의 자녀, 뒷세대는 나를 밟고, 나를 이기고,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듭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새 시대의 환희를 보여준 대신에 교체된 9세대, 바통을 넘기고 남은 자인 이 로건에 더 주목을 합니다. 그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안간힘 쓰는 그런 것들, 그는 자신의 죽음, 즉 자기 시대의 퇴장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물 투입 등으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내서 새 시대의 등장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말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로라의 그런 장면들과 엮여서 보면 이게 마냥 기쁘게만 볼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 이러한 장면들에서 이 슈잭맨과 로라를 이제 부녀 관계로 엮으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엿보입니다. 영화상에서 뭐 유전자 이야기도 나오고 뭐 교수의 대사도 나오죠. 뭐저 아이는 너를 참 많이 닮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저 아이를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 우리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라가 이제 마지막에 데디, 이제 아빠라는 대사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구세대와 신세대를 넘어서 부녀 관계까지로 나아가는 건 조금 지나친 감정 유도이지 않는가. 영화상에서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지간에 뭐 그런 부녀 관계까지 동의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장면들에서 조금 좀 슬픈 감정들 그런 것들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소주제로는 로건의 마지막 대사 그리고 그의 무덤 장면입니다. 자, 결국 로건은 죽습니다. 슈잭맨은 죽죠. 주인공이 죽으니까 새드 엔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허지웅 씨도 이 대사에서 뭐 북받쳐 울었다고 하고 뭐 그러시는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객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고요, 해석을 할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웅이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어떤 감정들. 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사, 또는 뭐, 저는 싫어하지만, 부녀의 정을 느껴는 뭐 그런 대사 아니냐, 뭐 그런 말도 하시는데, 그때 이 슈잭맨의 표정과 대사들이 참 슬퍼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전에 나왔던 엑스맨 시리즈의 그 설정에서 변화된 쇠락한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 절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무언가를 깨닫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를 친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이런 대사를 쳤단 말이죠. 이것은 정서적 공감의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연기를 보여주었고요. 이제 모든 사건들이 끝나고 슈잭맨의 무덤이 보여지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로라가 슈잭맨 무덤에 꽂혀있는 그 십자가를 옆으로 누이면서 X자를 만들어주면서 로라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십자가를 X자로 뉘어준 것은 그 영화 속의 로라뿐만이 아니라 영화 밖에 있는 연출자와 관객들도 영원한 영웅과 영원한 울버린 휴잭맨에게 바치는 어떤 경의이자 헌사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무덤 씬을 보면서 감정이 해소되고 또 감정적인 충만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로건의 마지막 대사와 그리고 그 무덤 장면에서 정서적 공감의 절정과 해소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엑스맨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그런 매니아 분들이나 혹은 이 울버린 캐릭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십자가를 X로 이렇게 뉘어주는 장면에서 모두 좀 숙연해지지 않았을까? 그 앞서 로건의 대사,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그 대사를 들었을 때는 펑펑 울었다면 이 십자가를 X로 뉘는 장면에서는 좀 숙연한 느낌을 오히려 받으면서 오히려 좀 감사했다. 뭐 이런 느낌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간에 그런 감정적인 해소와 오히려 또 충만함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총평하면서 마무리하죠. 자, 이 영화는 시리즈에 걸친 캐릭터의 정서, 그것의 반대의 모습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면들,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의 장면들에서 그러한 어떤 쇠락하는 영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구세대의 적폐라고 그러면 적폐고, 상처라고 그러면 상처고, 그런 악몽 같은 그런 순간들을 이 뒷세대의 사람들이 없애는, 그 X24를 죽이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건의 마지막 대사, 그리고 그의 무덤에서 십자가가 X로 뉘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로건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 영화가 계속해서 영화 전반적으로 정서를 만들어주고 있고 또 관객이 충분히 정서적 공감을 할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른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 혹은 구세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로라, 그 꼬맹이가 가려고 했던 그 에덴이라는 장소가 실은 만화책에서 보여진 허구의 장소라는 것을 이 교수나 이 휴잭맨이 알게 되죠. 그 만화책에서 가리키는 안락한 안식처. 그 장소가 실제로 이 현실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어른 세대가 볼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만화책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휴잭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건 허구의 장소다. 그냥 개고생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이 허구의 장소 혹은 헛된 곳인 줄 알면서도 우리 아이의 희망을 위해서 에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소일지라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아이를 그곳으로 인도해야 된다. 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 어른 세대의 역할이고 우리 구세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영화에 보면은 실제로 그곳에 갔더니 이제 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안식처는 아닙니다. 정말 뭐 뮤턴트들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그 연구소에서 탈출한 아이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 만화책을 보고 기억하고 또 새로운 안식처일 것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휴잭맨의 말대로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곳이 안식처라고 믿고 찾아온 아이들로 인해서 실제로 그 장소가 안식처가 되었고 그들이 거기서 만났고 또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없는 것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부존재한 것을 존재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네요, 제가. 자, 이 영화에서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 청취자 두 분도 언급해 주셨지만 좀 중간 에피소드들이 좀 지루한 면이 좀 있어요. 거기서 그 에피소드가 왜 나왔을까? 뭐물 가지고 왜 싸우는 장면이 나왔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아이 로라의 어떤 놀라운 전투 능력. 아무리 얘가 살인병기로 길러졌다지만 무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좀 개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정서 공감으로 모두 커버 칠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밖에 논란이 되었던 점이 이 영화상에서 이제 로라는 멕시코 말을 씁니다. 물론 이제 간단한 영어도 할줄 알지만 그리고 이제 휴잭맨은 멕시코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자막으로도 멕시코 말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로라가 멕시코 말 하는 것을 관객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똑같이 휴잭맨이 겪는 그런 불통의 단절의 느낌을 관객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이제 멕시코 언어, 그 미국과 비교했을 때좀 멕시코나 뭐 이러한 남미 지역에 있는 뭐 그런 국가들을 차별하는 그런 행태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하신 거죠. 관객도 휴잭맨의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끔 하려는 그런 것이었죠. 오해하셔서 뭐 그런 소동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가가 직접 트위터에 뭐글 남기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도식적인 영화 해석론에만 빠져 있으면 이념성에만 딱 갇혀 있으면 그 밖에 정말 풍부한 풍성한 무언가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서 공감 컨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 영화를 좀 재밌게 보려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뭐 절대적인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요거에 갇혀서 그 밖에 정서 공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재밌는 영화 요소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뭐 그렇고요. 자, 오랜만에 정서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는 SF 영화나 한국 영화 타짜 원 중에서 하나를 정서 공감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정서 공감 컨셉을 녹음하게 된다면 이두 영화 중에서 하나를 녹음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에는 좀 이런 기획 방송편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월 10일 날 팟빵 호스팅에 그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면 뭐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사라지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분 이것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새로운 약관에 대해서. 좀 의견 표명들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 심각성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자, 그러면 방송 마치죠.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방송편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